근데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택시를 타셨는데 깨끗하고 기사님도 친절하시다면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오. 네. 그러셨구나. 예약 승객을 늘리기 위해 홍보용 라이터에 연락처를 적어 택시 안에 두었던 것이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한 셈.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다 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부탁드릴게요. 물론이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 콩진의 택시를 타고 외딴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예쁘고 착한 로로의 가문에 관한 콩민. 그리고 일주일 후 감기 기운이 있는지 아침부터 영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오늘 하루 쉴까도 생각했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로로를 만나는 날이라 기운을 내기로 한 콩민. 대신 오래전 사두었던 해열제를 하나 꺼내 먹고 출발하는데 뿐만 아니라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물을 운전 중에도 수시로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승객들 때문에 끼니도 걸은 채 계속 운행하는 콩린. 결국 빈 위장이 아우성을 치고 때마침 루루를 데리러 갈 시간이라 운전하는 동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사오기로 하는데 잠시 후 운전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따뜻한 물까지 마시느라 몹시 분주한 콩린. 혹시나 바닥에 흘리지는 않을까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다 보니 햄버거 패티 일부가 이 사이에 끼었고 콜라에 꽂혀있던 빨대로 빼내보려 하지만 쉽지 않자 영 신경이 쓰이는데 한편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콩린의 택시가 나타나지 않자 전화를 걸어보는 루루.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찌된 용문인지 신음하며 구급대에 실려가는 콩린. 다행히 서둘러 병원으로 옮긴 탓에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이렇듯 평소 깔끔한 성격의 택시 운전사 콩린이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이유는 그가 행한 상상을 초월한 어떤 황당한 실수 때문인데 과연 콩린이 죽음에 이를 뻔한 황당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와, 멋쟁이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이 꽤나 장수 프로 아닙니까? 아이템이 안정돼 있어요. 제가 했을 때 이런 주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구나. 예? 제가 촬영했을 때는 그거였어요. 꼬지. 예, 핫도그 같은 거. 예. 이렇게 물고 가다가 제가 넘어져서 확 그걸 목에 팍 찔리는 그런 위험성을 한번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까 빨대 보셨죠? 빨대로 이를 쑤시다가 빨대로 이를 쑤시다가 이제 앞차가 급정거를 한 거죠.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목을 찌른 겁니다. 100%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그 빨대로 이를 쑤시는 걸 보여줄 필요도 없었는데 살짝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제와 라이터가 이제 속임수 함정이었던 거죠. 근데 스펀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그러면 사이좋게 우리 동갑내기 친구 아닙니까? 네. 서로 한 방씩 줄까요? 야, 참 좋은 친구야. 이렇게 바른 가보자. 길로 인도하고 자, 하나, 둘, 서로 마무리해주고 하나, 둘, 셋! 빨리 벌들 받으시죠. 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시겠지만 이에 뭐가 하나 끼면 말이에요. 온통 거기 꽂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그걸 빼고 봐야 돼. 그런데 뭘로 뺐느냐. 이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이 코털을 정리하는 날카로운 그 손톱 가위.
그게 있었죠. 그게 저 여러분들 이게 써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 여기 사인 거 빼는 거는 웬만한 이쑤시개보다 나아요. 그걸로. 아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빨 때? 네. 논리적으로 틀렸지만 아, 조정신은 그냥 더럽고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니 가끔 그렇게 하나 봐요. 아니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런 비밀을 하나씩 있잖아요. 아, 들어 잘한다고 자리. 아, 나 진짜 한 번도 안 했다고 진짜 얘기한 거야 저 친구랑. 비열한 사람들. 아니 맞을 수도 있죠. 느낌이 좋진 않지만. 그러니까 맞잖아. 야 정말.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동참하려니까.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예. 형님이 내는 건 이게 되겠죠. 예. 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아, 내는, 예. 내가 내는 건 이거예요.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하시려나? 어때요? 이게 낫겠죠? 예. 아 첫 번에 비기겠다. 오. 자 가위바위보. 아시네. 아셔 아셔. 아, 첫 번에 비겨. 예. 이제 끝냅시다. 네. 형님, 예. 자 가위바위보. 예뻐해 드릴게요. 아유! 귀여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한강 실화 위기의 사람들. 과연 콩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허기를 달래기 위해 햄버거를 먹으며 운전을 하고 있던 콩린. 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먹던 찰나 햄버거 패티 일부가 어금니 사이에 끼었고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든 빼보려 했지만 어금니 사이에 꽉 끼인 탓에 잘 빠지지 않았고 영 신경이 쓰이는 콩린. 그 사이 루루의 집에 가까워지자 잠시 차를 세웠고 잘하셨네 여기까지는. 하지만 지저분한 꼴은 절대 못 보는 성격이라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는데 계속 어금니 사이에 낀 패티에 신경이 쓰이고 이쑤시개가 없는 상황이라 서둘러 대체할 만한 도구를 찾는데 야 진짜 고마워요. 면목? 아 이건 너무 뭉뚝하고. 바로 그때 콩린의 눈에 띈 것이 있으니 오, 말도 안 돼. 와 이거 끝이 뭉뚝하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으니까 괜찮겠네. 아 둥그니까 바로 미용 가위. 먼저 깔끔한 성격답게 손 소독제로 아, 가위날을 소독한 후 입안에 넣고 이쑤시개 삼아 패티를 빼내려 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기침이 아! 나오는 바람에 가위를 놓치면서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던 것. 놀란 콩린이 어떻게든 가위를 꺼내보려고 했지만 이미 식도로 넘어간 후라 오히려 식도 표면을 자극해 출혈까지 생겼고 다행히 위까지 넘어가진 않아 병원에서 간신히 꺼내긴 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이없는 이야기가 실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지난해 4월 실제 중국에서 가위로 이를 쑤시던 20대 남성이 가위를 삼키는 웃지 못할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식도에 걸린 가위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